솔로 무대를 준비해보면서 뭔가 랩은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어쨌든 다른 랩을 좀 준비해보고 싶었어요. 평소에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되게 aggressive, 빡센 그런 랩보다도 좀 절제미가 보이는 랩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중점으로 좀 많이 연습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좀 큰 과제였습니다. 좀 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곡인 것 같아서 좀 라이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보컬적인 제 음성과 음색과 그냥 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그런 퀄리티를 제일 중점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해봤습니다. 좋아서 진짜 준비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좀 힘들긴 했지만 진짜 한다는 생각에 너무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첫 콘서트를 또 맡아준 리노와 이번에 또 할 수 있어서 더 저희 모두의 케미가 좀 잘 이게 스파크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성장한 모습도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냥 진짜 재미있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기대되고 I can't wait. 같이 연습의 첫날에 첫 연습을 제가 시작했는데 저의 마음을 와서 만든 곡이랑 그리고 이현 쌤이랑 같이 만든 곡이 Butterfly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살아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나 변하고 싶다 데뷔를 해서 1년째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는 처음 듣잖아요. 이 제자리에서 더 위에 날아가고 싶다. 팬분들 알지만 제가 위에 나비 티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사실 고개가 처음부터 나의 마음이 전달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할 수 있겠고요. So let's try one more time. Let's try one more time.저한테 쓰는 곡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주목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칼맞춘 그런 거를 많이 연습했다면 이너는 그런 것보다는 표현, 네가 왜 여기서 이 동작을 하냐, 왜 네가 여기서 멈추냐, 왜 이 가사를 썼냐 이런 거에 의미를 담은 사람이라서 그런 연습을 같이 하면서 되게 신선하고 나의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못 보여주는 것들 확실히 민호가 일어나게 해준 것 같아요. 아, 괜찮아. 너는 너야. 되게 좋았고 뭐 첫 연습 시작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하나씩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깊어진 수면 꿈속에서도 still love you. 깊어진 수면 꿈속에서도 still love you. 오케이 오케이. 깊어진 수면 그쪽이 좀 아쉽다. 의미 애매해요? 아니면 느낌이? 데모 제가 했을 때는 약간 좀 간들간들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보다 더 약해야, 더 에어를 줘야 될 것 같아. 깊어진 수면 꿈속에서도 still love you. 들어보면 깊어진 수면 꿈속에서도 still love you. Yes.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넌 항상 내 머릿속에 넌 항상 내 머릿속을 흔들어 놔, yeah.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바로 하겠습니다. Okay. Oh yes, tonight I can't let you go. Baby, can you give me the love sign? 아이, 엄청 좋네. 다 썼다. 네. 토했다. Oh baby, can you give me the love sign? 아, 근데 좀 아쉽다. 한 번 더 줄게. Oh baby, can you give me the love sign? 멋있다, 들어봐요. Oh yes, tonight I can't let you go. Oh baby, can you give me the love sign? 좋죠? 네. 뒤로 넘어가요. 네. 숨김없이 말해줘 널 Think I'm all into ya. I'm all in. 아, 오케이, 네. 숨김없이 말해줘 널 Think I'm all into ya. 숨김없이 말해줘 널 Think I'm all into ya. 잘했는데 약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숨김없이 말해줘 널 Think I'm all into ya. 좋다, 들어봐요. 말해줘 널 Think I'm all into ya. 숨김없이 말해줘 널 로더빙 해요. 해주세요. 네. 데모 한 번만 더 그럴게요. 아, 얘가 더 잘한다 나보다. 얘가 나보다 잘한다. 더 젊었다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원하고 있다면 너 stay in my life. 너도 날 원하고 있다면 힘좀 빼니까 훨씬 듣기 좋아. 네. 너도 날 원하고 있다면 오케이, 느낌 알았어요. 너도 날 원하고 있다면 좋네요. 이 정도는 셌으면 좋겠는데. 그럼 너도 날 원하고 있다면. 아니, 너도부터. 아, 너도 날 너? 나는 뒤에보다는 앞이 좀 너무 앵 느낌이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보여줄게. 너도 날 원하고 있다면 이 바이브로 한번 너도 날부터 다시 좀 쫀쫀하게 해볼게요. 좋아 좋아. Stay in my life. 너도 날 원하고 있다면 쫀득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살려본 느낌이라 꺼바로 반주까지는 간 느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희 형이랑 제가 작곡가 형과 함께 만든 곡입니다. 네, 굉장히 소울이 가득한 R&B 곡이고요.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있는 멋있는 곡입니다. Love, love sign, love, love sign, 네. Love sign, 따다다단. Love sign, all think I'm all into you. Love sign, love sign, all into you. Terrible, 네. Love, love sign. Come all into ya. Love sign, love sign, love sign, love sign. 네. Love sign, love sign. 파트 다 했는데 나가서 한번 들어봐도 돼요? 오늘도 난 어김없이
없이 너에게로 아직 이때까지 의욕 과다 상태여가지고 이때까지 의욕 과다 상태여가지고 후렴부터 제가 멘탈을 좀씩 잃어가서 그래서 뒤에서 힘이 없어 나쁘진 않아 근데 뭐 이제 뉘앙스 차이지 뭐 테일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너무 세게 느껴지거나 괜찮아지거나 아 해보고 그러면 럼메 오케이 낌없이 너에게로 날 원하고 있다면 느껴 럼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때 나도 집중을 못 하고 있을 때라 진성이 안 되나? 그때? 진성으로? 형 어디서부터 진성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처음 마주친 바로 그때 다 애매하지 진성으로 내려오고 아니면 바로를 그때랑 이어지게 한 번만 찍어볼까? 바로가 바로 너무 가성과 때를 위한 바로야 바로 그때 네? Love sign, love sign 처음 마주친 바로 그때 I stay with you forever 어쩌면 세상 모든 게 날 막아도 이거를 도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세상 모든 게 날 막아도 바라본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바로 던지는 도. 느낌으로 던지는 느낌 네 좁혀가 그 사이 You're my shine You're my shine 세상 모든 게 날 막아도 But I want to be your star star 어때 이거? 아 별로야 오케이 그 So I'll be your star 멀리 떨쳐 널 지워도 갈증 나 널 원하고 있어 형 우리 데모에서도 멀리를 진성으로 했었나? 가성으로 했어 진성이야 높아서 가성처럼 들리는 거야 우선 해보겠습니다. 써. 멀리를 조금만 약하게 내줘봐. 멀리. 네. I'll be your star. 멀리 떨쳐 널 지워도 갈증 나 널 원하고 있어. 좋은데요? 들어보시면. 몇 개 난 것 같은데. 전 거 그럼 비교해보자. 네. 갈증 나 널 원하고 있어. 원하고 있어의 에너지가 난 더 좋아서 근데 형이 이거 마음에 들면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할게요 아 오케이 끝! 야스 Oh baby can you give me the love sign 이건 그냥 단순히 서서 부르는 곡이 아니라 저희 둘이 각자만의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뭔가 이걸 찾으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리 형과 저의 보컬적인 합이 이제 큰 중점이 되는 곡인데, 뭔가 저의 이런 좀 야무진 그런 보컬과 테이리 형의 가창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음할 때도 역시 두 다른 컬러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게 녹음을 하는데 가장 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